서부용 시네캠이 하나 필요해서 FX30을 구매했습니다. FX6를 메인으로 소니 카메라들을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FX30이 좋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FX3가 생각났던 이유, 마지막으로 드론 촬영 시 어땠는지 등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X30은 시네캠답게 다양한 영상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4K 120p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기능이 들어갈까 했었는데 크롭이 되긴 하지만 촬영이 가능합니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일반 촬영보다는 화질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 자체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 6K 오버샘플 되는 4K 동영상은 화질이 정말 우수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레임 레이트인 24p, 30p, 60p 모두 오버샘플 4K이기 때문에 상당한 화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광량이 풍부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FX30이 FX3보다 선회도 면에서는 더 우수하더라고요. 생김새도 FX3와 동일하고요. 제공하는 영상 옵션 등도 동일한 부분이 FX 시리즈의 막내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X3가 있다면 FX3 쪽으로 더 손이 가게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먼저 저조도 샘플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두 대 나란히 붙여놓고 야간 촬영을 진행해봤습니다. 둘 다 F4 렌즈를 사용했는데요. FX30도 환산하면 대충 1635가 되는 PG1020 F4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FX3는 PG1635 F4짜리였고요. S로그3로 최저 ISO인 640인 상황이고요. 충분한 조명이 있는 곳이라 F4 렌즈로도 초속 120분의 1초 촬영이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선회도만 놓고 보면 FX30이 더 우수할 거예요. ISO 2500으로 올려봤습니다. FX30의 두 번째 베이스 ISO가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는 노이즈 수준이 얼추 비슷해 보였습니다. 좀 더 어두운 쪽으로 방향을 돌려봤고요. 이렇게 성 쪽으로 조명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밝아 보이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보여드리고요. ISO 6400까지 올려봤습니다. FX30의 노이즈 레벨이 더 낮아 보이는데요. 사실 FX3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두 번째 베이스 ISO 12800으로 올려서 촬영하는 게 유리하죠. ISO 12800입니다. FX3와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는 카메라들의 가장 큰 장점이 보이는 순간이죠. 12800에서도 상당히 깨끗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400보다 12800이 더 깨끗합니다. 듀얼 베이스 ISO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ISO 25600으로 올려봤습니다. FX3는 12800에서 한 스탑 정도 올린 것이고 FX30은 ISO 2500에서 거의 세 스탑 정도 ISO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X30의 저조도 화질도 꽤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밝은 단렌즈를 쓸 경우에는 웬만한 상황에서도 꽤 만족스러운 화질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ISO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FX3, FX6, 그리고 A7S III가 인기가 많은 이유를 방금 테스트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이스 ISO인 12800이 유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의 경우는 ND 필터와의 조합으로 ISO 640이나 12800 위주로만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조도 상황에서도 사용하기가 더 수월한 FX3 쪽으로 더 손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 있는데요. FX3와 FX30은 거의 두 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고 생각해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FX30도 상당히 고화질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프레임 렌즈 위주로 좀 있다라면 여전히 FX3 쪽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고요. 왜냐하면 FX30을 또 갖게 되면 또 그에 맞는 렌즈들도 추가로 구매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X30은 크롭바디입니다. 크롭바디들은 센서가 작기 때문에 그만큼 또 작은 렌즈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X3와 PG1020G 렌즈를 사용하면 굉장히 컴팩트한 조합이 됩니다. 이 컴팩트한 조합으로 고화질 FPV용 카메라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샘플을 한번 보고 오실게요.
방금 보신 영상에서 나왔던 그 FPV 드론은 사실 주로 실내에서 촬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시네리프터 FPV 드론입니다. 좀 더 고화질 FPV 촬영을 원하시는 경우에 이와 같은 시네캠을 올려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액션캠도 화질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저조도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카메라가 큰 장점을 발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비교적 작은 카메라와 작은 렌즈의 조합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인트에서도 여전히 FX3가 생각나는 기도 하는데요. 실내 촬영의 경우 방금 언급해드린 것처럼 저조도 상황인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박물관 촬영이라거나요. 그럴 경우에는 여전히 FX3에 듀얼 베이스 ISO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한 게 FX30을 위해서 영상을 기획했는데 자꾸 영상을 계속 제작하다 보니까 FX3를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잠깐 FPV 파일럿으로서 여담인데요. 이와 같은 아이비스가 바디 손떨방 기구가 들어가 있는 카메라들은 FPV 촬영 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격한 기동에서 센서가 튀면서 영상도 튀게 되거든요. FX6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데 크고 무겁기도 하고 뭐 가장 비싼 면이 좀 고민이 되는 포인트죠. 그런 이유로 소니에서 뭐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좀 가격이 좀 저렴하고 크기가 좀 작은 아이비스가 없는 그런 시네캠도 뭐 이후에 출시 계획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슈퍼 35 정도 센서가 있고 크기가 좀 많이 줄어든 박스형 카메라가 나오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FX30은 고화질 시네캠입니다. 성능 좋고 화질도 되게 괜찮고요. 요즘은 초기보다 가격도 좀 내린 듯해서 더 메리트가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금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면 여전히 FX3를 더 추천하고 싶은 게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좀 최근에 또 이런 루머들도 나오더라고요. GV-E1이라는 풀프레임 브이로그용 카메라. 아마도 그 카메라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 카메라가 발표가 되거나 출시가 되면 FX3의 가격이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그때가 매수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